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작은 아이가 쪼 어. 아래 있는 작은 아이가 얘기하는 거다. 아. 미아리 눈물고개 짜잔짠. 저기 탁주 한 잔 갖고 와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여, 넌 어디서 왔느냐? 뚜렷한 샌드 모터 아래 디시 아래야 뚜꼬 일로이 세테마 마레. 아저씨가 절 만졌잖아요. 바로 예측이 들어왔어. 끝났어. 이제 나갔어 얘가. 나갔어. 아 나갔대. 어 나갔어. 빅토리아 뚜루루루 모자 안 썼다. 자, 이번 주는 그야말로 챔피언스 리그 누가 가냐의 슈퍼 위크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일정을 해놨는데 토요일에 예, 시간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미쳤습니다. 시간이 토트넘하고 브라이튼, 맨유하고 노리치, 네. 사우샘프턴하고 아스날. 지금 여기 이제 순위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토트넘 4위입니다. 네. 아스날 5위, 웨스트햄 네. 6위, 7위 맨유인데 승점이 한 경기에서 두 경기 정도 차로 다 붙어 있어요. 네네. 토요일 저녁에 세 팀이 연달아서 경기합니다. 야, 요거 진짜 챔피언스 리그 정말 세 팀이 연달아서 하네. 갈매기하고 저 카나리. 자, 그래서 카나리야. 저희가 요거로 이제 뭐라고요? 세 팀. 버드. 아, 새? 어, 새. 쭉! 쭉쭉쭉쭉! 아, 나 진짜 오늘 새벽에 보다가, 지난 새벽에, 네. 뉴네스가 한번 쓰러졌어. 진짜 소름 돋았다. 네. 그랬잖아. 지난번에 4주 어디서 가져왔잖아. 네. 그래서 월드컵 전에 한번 정도 다칠 건데, 잘 회복해서. 큰 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 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했는데, 아, 뉴네스 쓰러진 거 보고 진짜 내가 진짜 소름이. 이게 씨 뭐야 막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시면 내가 더 무서워. 아, 저 깜짝 놀래가지고 어. 물론 건강하게 다 잘 뛰었습니다. 눈에 잘하더라 축구. 아, 나 진짜 뭐 있나?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주도 그냥 예, 이 쪼촉을 다시 한번 이번 슈퍼 위크의 챔피언스를 가기 위한 이 세 팀의 대충 어떨지 쪼촉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주 맛있. 어, 갈매기가 많이 약하다. 예, 느낌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토트넘이 승이죠, 무조건. 어, 그냥요? 예. 바로? 이 30라운드 넘어서 연승 가져가는 팀은 어떤 팀이 와도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DNA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후반 막판에 이런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럼 체력적으로 얘네들은 후반 돼도 지치질 않아. 아,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연승하는 팀은 그냥 그 기세로 밀고 가버린다. 어, 손흥민 사진 봐봐요. 땀을 저렇게 흘려도 웃잖아. 자, 지금 얘기는 기세는 맞는 게 토트넘이 지금 저희 윈윈윈윈 네. 4연승입니다. 쟤는 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구? 예, 예. 로얄. 좋잖아요, 기분. 네. 지금 4위고 브라이튼이 지금 11위입니다. 네. 좀 4위고. 근데 사실 그 브라이튼은 사실 흐름이 안 좋죠. 그러다가 아스날을 잡긴 했는데 저 아스날을 잡기 직전에 6연패 하다가 저 노리치 비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반등이 했지만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이 사실 좀 안 좋죠. 이 최근에 그래서 정말 골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트넘이 지금 보면 브라이튼의 2대 0. 저게 아, 그러고 보니까 브라이튼하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게 16라운드인가가 그렇죠. 수년됐다가 네. 한 달 만에 재대결입니다, 이거. 14골을 넣었어요. 그때가 로메로하고 케인이 넣었을 때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3대1 네. 뉴캐슬 5대1 빌라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4대0 손흥민 선수 지금 최근 3경기 연속골에다가 총 6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상황은 그래요 그럼 일단 무조건 이건 이긴다 네. 왜냐면 오늘 3경기 다 슈퍼이크 다 해줘야 돼요 예예예. 예, 예. 네, 몇 대 몇으로 이깁니까 이게 또 20시 30분 경기가 토트넘이 또 이 일찍 치르는 경기 유난히 강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가 있나요 아 일단 아까 다 저 블로그 보고 왔죠 무슨 블로그를 봐요 분석해놓은 블로그. 야, 도어티하고 탄강가하고 스킵. 특히 네. 도어티가 잘 나가다가 이제 부상당해서 못 뛰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킵은 여전히 부상이고. 그 여파 없겠습니까? 울산을 대충 예를 들면. 어허. 뭐 코로나 걸린 선수들이 있고 부상자들 빠졌을 때도. 너무 잘했죠. 지금 1위 지키고 있으니까. 될 팀은 뭘 해도 된다 그러잖아. 아하, 큰 문제 없다. 네, 토트넘은 뭐 도어티가 그 자리가 있는데. 동료들이 만약에 도어티 자리에 들어가야 될 선수가. 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모임이 100%가 아니야.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부담감을 느껴. 어떤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동료들이 야, 괜찮아. 우리가 뒤 커버 해줄 테니까 어허. 마음대로 해 편하게 어허.
그러면 이게 원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승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만약에 퐁당퐁당 하던 시절이다. 네네네. 들어오면 부담 느끼니까 야 집중해서 해야 돼. 어허.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어허. 지금 이제 자신감이 전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레길론이 선발 들어왔어. 길로나 하던 대로 해. 우리가 네가 공격 올라와서 뒷공간 비는 거는 내가 커버해줄게. 이렇게 서로 말하는 신뢰가 생긴다고. 그런 상승세를 이기기 넘어서기에는 브라이튼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기에 자 일단 몇 대 몇 한번 야, 시원하게 가시죠. 세 경기 오늘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브라이튼 경기 토트넘 홈에서는 이제 거의 뭐 4위를 쐐기를 박는 자축하는 그런 쇼가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한 3대 0 봅니다. 3대 0? 예. 누가 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재미없는 경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왜요? 재미는 없다 3대 0인데 예, 왜냐면 이제 브라이튼이 3백스거든요. 예, 전반 초반에 득점이 나요. 어우 약간 너무 구체적이니까 전반 초반에 득점이 나고 또 이제 또 골을 먹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얘네가 2대 0이 된 다음에 너무 구체적으로 아니 2대 0이 된 다음에 소설 쓰시는 거 아닐까? 이런 팀들 만나면 30라운드 이후엔 다 이렇게 돼. 후반전에 이제 푸키라든지 그 노르웨이 국가대표 조금 깔짝깔짝 되는 거 있잖아. 걔가 중원에서 수비력이 너무 약해. 그럼 공격 지향적으로 나오겠지. 푸키는 노리치잖아요. 아 그렇지 노리치지. 아무튼 뭐 아 그 노리치로 헷갈렸다. 브라이튼 아무튼. 자 그래서 상황이 3대 1? 3대 0. 3대 0으로. 네. 왜냐하면 완벽한 상승세를 가져가려면 클린시트를 달성해야 돼요. 아하. 지금 골드실에서 지금 앞서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흥민이가 콘테 감독한테 또 한 번 해주죠. 빨리 나와세요. 손흥민 선수 네 경기 연속 골 넣습니까? 저는 못 넣는다고 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골 못 넣는다고 봐요 이번에. 넣어요. 네. 넣습니까? 네. 몇 골 넣습니까? 3대 0 중에 한 골. 네. 한 골 좋습니다. 어시스트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그게 애매해. 아 보일락 말락 하는데 굴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굴절되는 듯한 느낌도 있다. 손에 어시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시. 일단 골은 확실한데. 골은 넣는 건 보였는데. 아. 어시는 지금, 이게 굴절된 건지. 아, 뭔지. 이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네, 모르겠다. 네, 네. 진짜 만약에 어시가 그런 비슷한 굴절 상황이 나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세 경기를 얼추 맞추잖아요? 제가 부버지랑 두 분이서. 그걸 왜 나한테? 단독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나한테? 부버지랑. 아, 다 맞추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버즈랑 하고 싶대. 근데... 지난번에 달벤져스 때 그냥 기가 죽어 있으니까 살려주려고 그런 거지. 그거 뭐... 하고 싶대서 한 거죠. 그 고문이야 그 사람한테는. 여기에 그러면 약간 살을 쏴주셔야 돼. 야 얘는 안 될 거야. 양 팀에 다 통틀어 줬습니다. 얘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건 있을 거야. 뭔가 이 경기에 약간 탈탈 털릴 램티? 램티가 틀린다? 응. 램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핫한 게 뭐 이번 시즌 워낙 그 측면에서 막 이렇게 막 잘 뛰기도 하고 첼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가나 혈통이어서 우리가 가나에서 월드컵에서 만나는데 가나에서 뭐 국적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대표팀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털린다. 왜요? 그런 것 때문에 털리는 거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지. 뭐가? 아 국가대표 해야 되나? 나 가나 국대에서 뽑을 정도야? 이 팀에서는 내가 왕이야. 아하. 이런 마인드를 갖는 순간 네. 흥민이 길로니가 한 번씩 털어준 거죠. 그쪽이 네. 하긴 이번에는 이제 그 도어티가 부상이기 때문에 레길론이 나올 텐데 손흥민하고 털릴 것이다. 네. 약간 집중력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동기후발이 크게 없잖아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아 좋습니다. 브라이튼의 그게 포인트다. 네, 브라이튼에 가면은 유명한 휴양지가 하나 있어요. 긴 다리가 있고 밑에 바다가 흐르는 거. 그래서 다리 끝에 서서 사진 찍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데 가서 휴양이나 좀 즐기면 되지 뭐. 브라이튼에 가봤어요? 구글로 가봤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초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작은 아이가 초 안에 있는 작은 아이가 얘기하는 거다. 이게 하지 마십시오. 예 무섭습니다. 맨유하고 노리치입니다. 자 제가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맨유가 7위 노리치 꼴찌입니다. 꼴찌. 네. 네 노리치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맨유도 지금은 안 좋죠. 공식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입니다. 맨유가 이 경기 이전에 그 2시부터 그 서포터즈 시위가 예약이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경기장을 17분 늦게 들어가겠다. 오, 이런 디테일을 또 준비해 오셨네. 왜냐면 글레이저 가문이 17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이루는 게 별로 없다. 아하. 나가라. 그래서 아하. 17분을 입장을 늦게 하겠다는 시위를 이미 공표를 해놨어요. 아, 예. 약간 좀 어지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팬들도 상황이.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예, 뭐 이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에 에버튼 경기는 이제 무기력하게 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분위기가 더 안 좋고 네. 맨유가 더 문제는 다음이
2연전이 죽음입니다. 네. 리버풀과 아스날을 어쨌든 만나야 돼요. 네. 지금 리버풀은 뭐 선두권이고 아스날은 같이 이 챔스 싸움을 하고 있는 팀 맞대결이기 때문에 2연전의 부담감이 크다. 네. 네.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번 경기는 맨유 결과도 쌓아주시고 한번 가시죠. 맨유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노리치가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 보면은 강등권이 막 초조하지 않아 별로. 어허. 승점차가 꽤 납니다. 그죠? 최하위와 19위와 그 위가 12점 차가 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리치가 이제 뭐 크게 원래 이런 팀들은 좀 막판에 가면 처지잖아요. 네, 그래서 맨유가 노리치 상대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호날두 사건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만 시끄럽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호날두가 리더십을 발휘할 뭐 그런 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맨유 팬들이 그렇게 항의하고 시위하는데 선수들이 각성되지 않겠어요. 네,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아, 맨유는 여기서 이길 것 같다. 네, 이번에는 네. 이길 것 같다. 근데 산초가 이제 뭐 호날두 물러나면 7번을 얘가 받겠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부진하기 시작했잖아요. 다 안 좋지 뭐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유 친구들이. 네, 분위기가 어쨌든 뭐 랑립 감독이 어린 선수도 써보고 하지만 또 뭐 부상자도 워낙 많고. 네. 근데 이날은 좀 분위기를 탈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날두가 출장 정지 혹시 안 당하냐. 왜냐면 그 이제 소년의 뭐 폭행 문제 때문에. 출전해야죠. 출전해서. 근데 그거는 좀 다르게 갈, 좀 더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네,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호날두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그것 때문에 당장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하튼 나와줘야 돼요. 거지. 나와줘서 공 터치할 때마다 야유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맨유는 징계 안 드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선수로서 문제가 지금 그렇죠, 다른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그라운드 안에서의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자기가 좀 막 정신이 없을 수 있죠. 아, 저 새끼 조용하다 한 번씩 사고 쳐 저거. 아유, 진짜. 월드컵 때 보자. 카타르에서 예. 보자. 예, 예, 예. 아, 그렇죠. 김민재한테 그냥 공중에서 한번 어깨 찍혀봐야 정신 차리 저거. 제가 점프 높으면 얼마나 높아? 뭐 마이클 조던이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2대1. 2대1. 응. 아, 노리치도 하나 부가 있다. 예. 맨유는 혹시 이름 뭔지 알아? 자책이야? 머리 큰 놈이 또 PK 주는 거야. 아, 맥와이어가? 좀 매주 그렇게 내 얼굴이 떠오르냐. 아, 예, 알겠어. 아, 그냥 머릿속에 보였다. 자책골이 아니라 이번엔 PK 주는 거. 아, 이것도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아이가 네. 아, 얘기한 거죠? 아, 여기가 중요하죠. 아, 사실 이게 이번 주말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 많이 분석을 했어요. 요거 이제 요것도 맨유 경기와 같은 11시에 동시에 열리는 건데 사우샘튼하고 아스날이에요. 네. 사우샘튼은 14위, 아스날은 5위입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스날이 사실 4위에 딱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 좀 보세요. 네. 빨간 게 3개입니다. 루즈. 네, 네. 자, 최근에 2연패예요. 팰리스에게 졌고 브라이튼에게 졌고 네. 그 전에 가면 리버풀에게도 졌어요. 최근 4경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1승 3패 굉장히 조조한 거죠. 네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자, 이 경기 끝나면 죽음의 3연전이 붙습니다. 첼시, 네. 맨유, 네. 웨스트햄. 네. 그리고 한 번 건너뛰고 리즈예요. 리즈 요새 올라오고 있어요. 감독 네네네네. 바뀌고. 뭐 리즈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북런던더비 오픈발이 항상 있죠. 그 다음에 네.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날이 이 경기가 사실은 이번 라운드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에게도 중요하고 토트넘이나 맨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도미아스. 그 다음에 토마스 파티, 티어니 다 부상으로 못 뛴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사우샘튼은 더 어쩌면 최악이죠. 그렇죠. 여기가 하제니트 감독이 라인 올려가지고 뒷방 맞으면 막 엄청나게 실점하면서 깨지거든요. 첼시에게 0대5로 졌고. 최근 6경기 4골에 19실점이에요. 공식 경기 6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그리고 네. 그냥 1무 5패. 굉장히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사우샘튼에게 만약에 아스날이 승점을 1점만 얻거나 만약에 혹시나 아스날이 잘못된다면 이건 굉장히 타격이 더 크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또 그리고 저 중요한 경기들이 붙으니까 쭉 이어지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스날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티켓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지만 안 되면 유로파 리그라도 이제 따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승리를 반드시 따야 되는 경기가 이 경기죠. 이번 라운드는 각 팀이 그냥 한판 쉬어가는 라운드다. 승점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아, 네. 이것도 아스날이 3-3-3점 더하면서. 아,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토트넘도 맨유도 아스날도 승점을 3-3-3 얻을 것이다. 네. 아스날 사우샘튼 어떻게 됩니까? 스코어. 요걸 한 2-0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에? 예. 네. 근데 왠지 가능한 스코어들 느낌이 드는데 누구나 봐도 가능한 건데 내가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대충 이 정도는 예측하잖아요. 아유, 못해요. 왜 못해?
어, 할 수 있지. 아 이거 누구나 이렇게 해. 어 겸손도 이제 잘. 아 내가 왜 겸손해? 걔나 갖다 줘버려. 난 나야. 리바이스. 난 나다. 어. 여기서 누가 고릅니까? 같이 다 했으니까. 스나리? 네. 스나리. 스나리. 뭐... 이거 누가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카제트가 이제 골을 잘 못 내니까 뭐 사카도 있고 스미스로우도 있고 마르티넬리도 있고. 이날은 라카제트가 한 골 넣어요. 어? 네. 어 라카제트가 넣는다. 네. 어. 시퍼도 힘을 실어줘야지. 성실하고 네. 할 거 하고 네. 안 할 거 안 하고 예. 양날의 검이래잖아. 아 양날의 그치? 네. 아 그치 양날의 검이라고. 어. 못할 때 못해서 아스날이 힘든 거고 넣으면 잘 돼서 좋은 거고 넣을 때 네. 됐어 이제. 그리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 이, 빌런 네. 사람 한번 쏴주시죠. 야 얘가 좀 빌런이 될 것 같아. 잘할 애만 보이는데. 아 그래도 한번 이날 유난히 잘하는 애가 보이는데. 유난히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역으로 유난히 유난히 잘하는 애가 외대고르로 보이는데. 외대고르 약간 거칠어 경고받을 애가 로메오 같고. 아, 그 이제 사우스햄튼에 네, 하다 하다 안 풀리니까 짜증 나갖고 어. 뒤에서 태클해 갖고 카드 받을 것 같아. 어이 또 약간. 네. 아니 지금 눈 감으면 막 그런 게 보여? 카드까지? 레모네이드 컬러가 보여. 아 레모네이드. 어, 혹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애플 망고의 색은 안 보입니까? 아니야 로메오의 빨간색? 알자 위에 그. 레모네이드 한 잔이 이렇게 슥 지나가네? 예. 혹시 자카의 주변에는 무슨 색깔 같은 게 보여? 자카 이날 괜찮아요. 아 괜찮다. 예, 이날은 크게 뭐 이렇게 막 할 게 없는 것 같아. 어 마치 지금 제가 어디 미아리 온 것 같아요. 누구 괜찮을까요? 미아리 눈물 고개 짜잔짠. 저기 탁주 한 잔 갖고 와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용환님, 용환 제가 도사님 만났으니까 요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분석해서 온 거 알죠? 몇 경기에서 몇 패고 실점이 막 그게 다 이렇게 다 해왔잖아. 봐봐 다 다. 조형 세 팀 예측 다 맞으면 50만 원 슈퍼 쏠게. 야 이건 뭐? 김디님. 아 이래 부담스러워서 방송 하겠나? 승승승만 맞춰. 아 승승승. 김디님이. 승승승. 승승승승. 자 승승승. 토트넘승. 맨유승 아스날승만 맞춰도 된다. 이곳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건전한 예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FA컵 준결승 4강까지는 이게 바로 예측이 들어가. 끝났어. 이제 나갔어 얘가. 나갔어. 아 나갔대. 어 나갔어. 아 나갔대. 못 맞춰 이제. 예예 어, 예, 못 맞춘대요. 저 숟가락님이 하나 던지셨는데. 뭘? 4강 그 두 경기도 맞추면 20을 쏘겠다고. 4강이 뭐지? FA컵. 아 모르십니까? 맨시티하고 리버풀하고 첼시하고 팰리스가 FA컵 어. 4강을 합니다. 아, 이번 주말에. 아. 이거 사실은 해볼만한 승부인데. 뻔하지. 맨시티 리버풀부터 한번 가주실까요? 아, 쪼촉 있지 않습니까? 오우! 오 무서워! 아이 무서워 지금! 왜 갑자기 어 눈이 변하면서 이걸 뭘 이렇게 글자를 보면 나옵니까 뭐가? 성부와 성주와 성신이면 넌 어디서 왔느냐? 아따 이따 댄스 못하래 디스 아래야 또 고일로 했을 때만 말해. 아저씨가 절 만났잖아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신부님이 저를 아 그냥 해. 넌 어디서 왔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네 갑자기 또 왔습니까? 왔어요. 네. 왔어요. 지난번 챔스의 리벤지 매치가 되겠네요. 맨시와 첼시가 만나겠네요. 결승을 예측한 겁니다. 네. 와 이건 사실 리버풀을 정배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맨시티. 정배가 뭐예요? 친구예요? 정배 씨 누구예요? 예예 예. 박정배라고 예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딱 갑시다. 그걸 끝냅시다 이제. 네. 뭘까? 득점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득점왕은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다고요?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득점왕이? 리버풀 대진표 한번 봐봐요. 어, 이거 봐드릴게요. 봐드릴게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 생각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이에요. 인디비주얼한 저의 그냥 예, 이, 예, 예. 어, 저기 예측이니까 프레딕션이니까. 자, 봤습니까? 보입니까? 리버풀? 아이, 살라네. 살라. 뭐가 일정만 보였는데 뭐가 보여요? 압달라 살라만쿵. 아니, 어 그거를 얘기해줘.
집중해야 되는 경기가 많잖아. 그러면 살라가 더 집중을 해서 득점력이 올라가지. 오히려. 에이, 그냥 내년... 약팀 같은 팀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근데 잘한다. 내가 중동 갔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20초 동안 오 잘한다. 하루에 6번인가 나오죠. 왜냐면 아 예. 이게 지금 보시면 FA컵을 어떻게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맨유를 만나는데 맨유 같은 팀들은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엄청난 더비니까. 그렇죠. 북서부 더비니까. 노스웨스트 더비 아닙니까. 또 리버풀, 에버튼, 에버튼도 만만치 않고. 머지사이드 더비. 어 그러네. 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게. 뉴캐슬 때는 한번 좀 이렇게 로테이션 가동이 돼야 되고 토트넘 또 집중한단 말이죠. 왜? 살라 혼자서도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쫓아오는 그런 격차를 벌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또 흥민이랑 둘이 막 이렇게 집중력이 더 발휘될 거고. 저 사이사이에 또 챔피언스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생활 낙지왕이 죄송한데 오늘 쪼호 형이 안 나오시고 조인성님 나오셨나요? 너 안 되겠니 내 안에서. 미쳤다 씨.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쪼인성. 예. 자, 여러분들, 안녕. 이제 가요. Come on, Bobby girl. Come on, Bobby girl. Let's dance. Last Christmas, the game in my heart. Just the very next day. I'm so mad.